가격은 좀 비쌌어요. 아, 진짜 이쁘다. 아주 삼합이에요, 삼합. 안녕하세요, 순대설탕입니다. 이번에 순남님하고 오사카 여행을 갔는데 거기서 너무 예쁜 초콜릿을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아, 이건 유튜브 영상으로 꼭 소개해야 해! 하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바로 딸기가 쏙 들어간 딸기 초콜릿! 만드는 방법은 너무너무너무 간단하고 맛은 상큼하고 달콤하고 바삭하고 너무 기대가 돼요. 발렌타인데이 선물로도 제격입니다. 자세한 재료의 계량은 영상 아래 더보기 버튼 눌러서 확인해 주시고요. 맛있고 예쁜 딸기 초콜릿 한번 만들어 볼까요? 딸기 초콜릿을 만들 때는 생딸기가 아니라 건조 딸기를 사용하는데요. 생딸기의 경우는 수분이 막 나와서 건조 딸기를 사용해야 해요. 저도 이 건조 딸기를 구입을 해왔는데요. 마트에 아이 간식 코너에 가면 쉽게 구매할 수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아기들을 위한 건강 간식이다 보니까 가격은 좀 비쌌어요. 그리고 코팅용 초콜릿을 준비했는데요. 흰색, 핑크색, 그리고 이 와인은 녹차 가루를 넣어서 초록색으로 만들 거예요. 초콜릿은 바로 중탕을 한번 해볼게요. 저는 지금 코팅용 초콜릿을 사용해서 바로 중탕으로 녹이기만 하면 되는데요. 커버저 초콜릿의 경우는 온도를 맞춰주는 템퍼링 작업이 필요해요. 물론 더 맛은 좋지만 저는 오늘 간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코팅용 초콜릿으로 만들어 보려고요. 화이트 초콜릿이 이렇게 녹으면 이제 녹차 가루를 넣어줄 건데요. 덩어리 없이 잘 풀어주세요. 딸기에 초콜릿을 묻힐 때는 이렇게 포크를 활용하면 좋은데요. 초콜릿에 퐁당 빠뜨린 다음에 치킨망에 올려서 굳혀주세요. 지금 딸기에 가볍게 코팅이 한번 된 상태인데요. 이 과정을 똑같이 반복을 해서 초콜릿을 두껍게 입혀줄게요. 지금 벌써 네 번째 코팅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단순 노동 작업이라 그렇지 엄청 쉽고 또 나름 재밌거든요. 하는 재미가 아주 쏠쏠해요. 발렌타인데이 때는 여자가 초콜릿을 선물하고 화이트데이 때는 남자가 사탕을 선물하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저는 사탕보다 초콜릿을 더 좋아하는데 알았지, 순남? 한번 코팅한 것, 3번 코팅한 것, 마지막으로 6번 코팅한 딸기예요. 6번을 반복해서 코팅을 끝냈는데요. 정말 예쁘죠?
짜잔! 딸기 초콜릿을 완성했어요. 너무 예쁘죠? 하얀색도 너무 예쁘고 분홍색도 너무 예쁘고 초록색도 너무 예쁜데요. 이 초콜릿들이 심지어 맛이 다 들어있어요. 얘는 기본 화이트 초콜릿, 분홍색은 딸기 초콜릿, 그리고 이 녹색은 녹차 초콜릿. 저는 딸기가 보이도록 단면도 잘라주었는데요. 자르지 않은 이것은 뭔가 초콜릿 덩어리 같기도 하고 그 수족관 젤리를 만들 때 안에 케이팝 같기도 해요. 우선은 가장 기본인 흰색부터 먹어볼게요. 아 진짜 예쁘다. 대박. 바삭바삭한 소리 들으셨죠? 딸기 부분 완전 바삭하고요. 초콜릿 부분 너무 달콤해서 진짜 맛있어요. 입에 딸기 향이 엄청 많이 나요. 다음은 딸기 맛 먹어볼게요. 딸기 초콜릿 맛이 일단 바로 느껴지고요. 딸기딸기한 맛이 아주 짱이에요. 이 녹차는 또 원체 딸기랑 잘 어울리기 때문에 진짜 맛있을 것 같은데요. 녹차 덕후들은 꼭 요거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녹차 특유의 쌉쌀한 맛이 약간 느껴지면서 딸기의 상큼함 그리고 초콜릿의 달콤함까지 너무 잘 어울려서요. 아주 삼합이에요, 삼합. 저는 간식 중에서도 초콜릿을 되게 되게 제일 좋아하거든요. 근데 딸기에다가 그냥 초콜릿만 이렇게 무쳐 먹어도 정말 맛있잖아요. 근데 이 동결건조 딸기는 그 딸기의 상큼함이 약간 또 농축돼 있는 느낌이라고 해야 하나? 바삭바삭하고 아주 초콜릿이랑 너무 잘 어울려요. 이번 발렌타인데이를 맞아서 이 딸기 초콜릿 꼭 만들어 보시고요. 2월 14일은 발렌타인데이로 가장 많이 알려져 있지만 안중근 의사께서 사형 선고를 받으신 날이라고 해요. 우리 함께 순국선열의 의미로 그 의미도 기억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순백설탕 인스타그램도 많이 많이 놀러와 주시고요. 구독하기와 좋아요도 꾹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